해주시겠습니다. 상원 스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 법회를 추진한 추진위원장 상원입니다. 저는 우리 종단은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레스를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를 성황리에 맞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만취의 계절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원근각계에서 왕림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 중에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한반도 평화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와 대한 우리 결연한 안보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 대통합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범국민 대법회라 하겠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6.1제 통일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대독해 주신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이신 현경대 수석부의장님, 아울러 세종특별시자치시의 유한식 시장님, 또 세종자치시의 유한준 의회 의장님, 그 이하 각지의 정감준 국회의장님과 또 도지사님, 그리고 대전 광역시장님 모두 축사를 보내오셨으나 바쁘게 와중에 참석 못한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 중 종도 여러분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국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이때에 그간 북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?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,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북핵 핵실험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남북 이상관계 상공을 일방적으로 무산하여 60여 년 만의 신라 같은 희망을